종교는 인간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아예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이 종교가 향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와 향수를 왜 엮냐고요?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 출신의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 때문입니다. 4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브랜드는 120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안의 약국에서 시작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216년 성 도미니크는 도미니크 수도회를 설립하고 수도사들과 유럽 일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수도였던 피렌체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수도사들은 정원에서 약초를 키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연고 등을 만들었고 이것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약국의 시초가 됐죠. 수도사들은 수도원 내 정원에서 바닐라, 라벤더, 시트러스, 로즈 등을 배합해 진료소에서 쓸 약을 만들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약초로 개발한 약 중 문서화돼 자료로 남아있는 첫 제품은 바로 장미수입니다. 14세기에 작성된 문서에 이 장미수로 집안 곳곳을 소독하거나 음료로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장미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대표적인 무알콜 토너 아쿠아디루즈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제조한 약의 효능은 입소문이 나서 수도원 밖까지 퍼졌고 수도원은 1612년 산타마리아 노벨라 약국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500년 초반에도 민간 약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토스카나 왕국으로부터 왕실 약사 인증을 받은 것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13세기에 수도사들이 만든 향수 레시피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사용되고 있죠. 종교가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공식 명칭은 오피시나 프로포모 파르마 체우티카 디 산타마리아 노벨라로 직역하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화장품 가게 혹은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절에서 만든 스킨 로션이 대박나서 불국사 화장품 혹은 봉은사 향수란 이름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도사들은 유럽 여러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선교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도 수도사들이 이동함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제품의 뛰어난 효능 때문에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도 이 제품을 찾았고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팔려나갔죠. 쉽게 말해서 따로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수도사들이 방문 판매를 한 것 아닌가 싶네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여러 향수들 중에서 아쿠아디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입니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향수는 문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섭정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왕녀 카트리네 메디치가 이 향수를 사랑해서 여왕의 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향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아쿠아디 콜로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향수들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1800년대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교회 재산을 몰수했고 이 과정에서 산타마리아 노벨라도 국영회사가 됐습니다. 하마터면 이탈리아 정부가 이 유명한 향수 브랜드의 주인이 될 뻔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수도사의 후손들이 이 브랜드를 물려받게 되었죠. 이 가문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전통을 존중했고 모든 것을 지켜왔는데요. 그 결과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본점은 이제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정도가 되었죠.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건 에우제니오 알판델리라는 남자 덕분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이 브랜드에 투자하고 공동 경영자로 등장해 지금의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있게 했죠. 그 덕분에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더 나은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사들의 제조법을 계승했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약초는 피렌체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만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여전히 몇몇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진출한 국가가 많음에도 매장은 수십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레시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려는 그들의 고집과 뚝심으로 400여 년을 지켜온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시대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더 쉽게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입소문으로 듣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